우리 말과 글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너와 나와 나누는 대화,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언어를 그 지도에 비유합니다. 지도.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는 도구가 내비게이션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로 지도를 찾아가고 할 때는 땅을 찾아가고 모르는 걸 찾아갈 때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네. 인간 살아가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안내해 주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화두는 뭐냐? 당연한 걸 생각하는 언어가, 언어라는 도구가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불완전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내비게이션도 업체에 있다 안 되면 안 되면 문제가 있듯이 네. 언어라는 도구도 당연시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 언어라는 도구를 쓰는 내가 문제예요. 네. 인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말을 하려면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인간을 뭐 영어로 쓰면 또 안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스토리 메이킹 애니멀, 스토리 텔링 애니멀.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축적된 이야기 그거를 체험한 거죠. 스토리 메이킹 한 거죠. 네. 그거를 스토리 텔링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이 서로가 주고받는 서로가 안내해 주는 그 언어와 글이라는 다, 말이라는 그 도구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걸 이제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스포츠에 비유해요. 네. 예를 들어서 농구나 축구를 할 때 네. 결과가 뭡니까? 슛, 골인이죠. 슛, 골인을 해야 돼요. 차서 골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 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많이 체험한 것을 말로 전달을 해서 슛을 시켜요. 네. 근데 상대방의 골인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한 말을 정확히 그대로 이해해 주는 그게 목표예요. 목적인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했잖아. 네. 그리고 상대방은 딴 데 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말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언어 생활도 스포츠에서 슛골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 생활도 정성 들여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스포츠 준비를 하듯이 우리 언어 생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